요즘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그 촬영된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손 하나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터치 하나만 하면 내가 촬영한 사진의 스타일이 순식간에 쓱싹 바뀌어서 정말 멋들어진 사진으로 변형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포토샵, 즉 별도의 앱이 아니고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숨겨진 기능을 통해서 내가 촬영된 사진을 손가락 터치 하나로 완전히 다른 재밌는 사진으로 바꾸는 스타일 변경, 스타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고 함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열고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를 열고 스타일을 바꿀 내 사진 하나를 가져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갤러리는 이것을 터치하면 되죠. 갤러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갤러리가 앨범 쪽으로 열려 있죠. 많은 분들은 또 사진 요 선택으로 날짜별로, 최근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앨범을 터치하면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앨범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가 여기처럼 쭉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카메라 폴더가 있고, 뭐 스크린샷과 다운로드 이외에도 쭉 올리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스냅시드 폴더에서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냅시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올려서 스냅시드가 여기 폴더가 있죠. 이 폴더를 선택해서 사진 하나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터치하면 되죠.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쭉 올려서 인물 사진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 인물 사진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인물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매일 많은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여기에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대로 이 밀짚 모자를 쓴저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되죠. 자, 터치를 해서 이러면 열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갤러리에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갤러리에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중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아니고 세로로 잡으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중에서 요 연필 모양이 바로 편집 도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편집 도구입니다. 편집 도구예요. 편집을 할수 있는 표시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왼쪽에 여러 가지 그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구들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도 이런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을 쓱싹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 다시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터치를 하면은 숨겨진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창이, 별도의 창이 지금 열렸습니다. 별도의 창이, 이런 창이 열렸죠? 열렸습니다. 별도의 창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스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스타일을 하면, 터치를 하면 그 작업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을 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예시가 바로 옆에 이런 예시가 쭉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예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요 상태가 선택됨으로 인해서, 파란색 잉크라고 이렇게 이것이 선택됨으로써 사진이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쪽에 한번 해볼까요? 다른 쪽에 한번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쪽, 요것을 했더니 이 선택을 했죠. 요 선택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바뀌고 그 아래쪽 위쪽으로 가서 한번 쭉 해볼까요? 요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또 재미있는 그런 상태가 사진이 완전 바뀌어졌죠. 그런데 옆에서 이때 옆에서 보시면은 이 막대가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막대 바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강도를 강하고 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면은 사진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끝까지 갔더니 원본이 되어버렸어요. 위로 더 올려 보시면은 위로 쭉 올리면은 사진이 바뀝니다. 제일 위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사진이 또 멋들어진 사진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멋들어진 사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한번 취소를 시켜보죠. 위에 있는 이 취소를 누르면 취소를 한번 시켜보죠. 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그러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해서 여기에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터치하면 숨겨진 스타일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별도의 창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도구가 숨겨진 작업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을 터치하면은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옆에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고 현재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바로 또 전체를 내리면 여러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대로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일 위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다시 그 아래쪽으로 한번 움직여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움직여 터치하면 이런 예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예시대로 그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손가락 터치 하나로 이렇게 사진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사진이 조금 더 바뀌는 그런 사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터치해서 스타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원본이 현재 설정돼 있죠. 원본이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 걸 한번 해볼까요? 터치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진의 모습이 나오죠. 나오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옆에 있는 이 막대를 상하로 가로로 세로로 잡고 있을 때는 좌우로 되겠죠. 이것을 움직여 보면은 사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여기 원에 터치한 상태로. 예, 원에 타치한 상태로 이걸 쭉 아래로 밀어 내려보면 사진이 제일 끝에가 원본이 바뀌는 원본이.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적당하다고 필요하다.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손가락을 놓고 이것을 이제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에 가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런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거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위에 거는 또 이렇게 바뀌는 거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잉크라고 옆에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죠. 그 스타일의 내용이 옆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위쪽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되면 또그 위쪽을 하면은 이런 사진으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그 위쪽을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손가락 터치 하나로 내가 촬영한 사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걸 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어떤 블로그, 카페 같은데 또는 자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얼굴 사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한 실질적인 사진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좋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좋다. 이러면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 완료를 터치하면은 지금 있는 이 상태로 사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으면 했어요. 이대로 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타난 걸 보면 원본 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원본이 대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저장하기 전에 그 옆에 보시면 이세 방점이 있습니다. 세 방점을 한번 다시 클릭해 보면,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죠. 이 중에서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터치하면 다른 파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여기 내장 메모리에 저장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원본은 그대로 이 상태로 돼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촬영한 사진 자체를 손가락 터치, 간단한 터치 하나만으로도 내 사진의 스타일을 아주 재미있게 또 고상하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이제 아까 그 사진이고 사진에서 다른 사진을 풍경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예일 초등학교에서 교정에서 손자가 예일 음악 콩쿠르에 나가는 바람에 그곳에 응원차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 이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되죠?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작업할 사진이죠?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에 있는 이 편집 도구를 꼭 터치를 해야 됩니다. 편집 도구. 이 편집 도구를 꼭 터치를 해야 스타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편집을 도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숨겨진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스타일은 이 속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더 감춰져 있습니다. 이세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터치하면 스타일 작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타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타일의 종류들이 바로 이렇게 쭉 지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로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란색 잉크가 이곳이 이제 터치돼서 설정이 된 거예요. 아까 원본 사진을 한번 다시 원본으로 보겠습니다. 원본 취소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사진이 조금 전에 그런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걸로도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위로 쭉 이렇게 올리면서 선택을 하면 이런 상태로도 바뀔 수 있고 또 위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런 상태 또 위에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보시죠. 이런 사진으로 쉽게 손가락 터치 하나로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한번 어느 걸 해볼까요? 자, 이런 터치를 해볼까요? 이런 모습. 또그 아래쪽에 있는 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그 아래쪽. 이제 원본이죠, 원본. 그 위에 걸 보시면은, 이렇게, 그 위에 거는 이런 상태 사진, 그 위에 걸도 보시죠? 이렇게, 그럼, 이걸 볼까요? 이런 사진. 좀 밋밋한가요? 다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니면 또 위에 거 볼까요? 아, 다른 걸 합시다. 하면은, 다른 걸 해봐요. 아, 이게 괜찮다. 아니다. 다른 걸또 보겠습니다. 아, 이런 상태도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사진이 좋다. 아니면 또그 옆에 있는 것을 조금 더이 모습의 스타일 좀 강약을 좀 조절해 보자면 옆에 있는 이 막대를 조금 조절하면 되죠. 이것을 이 발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터치한 상태를 놓으시고 이제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완료. 여기 있죠. 완료. 이것을 터치하면은 별도의 이런 모습의 사진이 만들어져서 저장되는 것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저장을 하면은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을 하면 원본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저장을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세 방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이쪽에 이창 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 쪽에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지를 내장 메모리에서 저장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터치 안으로 내가 촬영한 사진을 정말 멋지게 스타일을 쓱싹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갤러리에 들어가 작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갤러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로 저장되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포토 에디터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포토 에디터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편집돼서 된 사진들은 여기에서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6개가 들어있네요. 어디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한 것이 이것이죠. 조금 전에 한 것. 그 앞쪽에서 한 것이 요겁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했던 사진이죠. 사진이고, 이제 조금 전에 바로 했던 사진은 이것이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요런 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카카오톡이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또는 다른 데 사용할 때이 폴더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는,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스타일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진과 관련된 촬영과 편집 그리고 그 활용에 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